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대등에게서 소멸 시키고 차액만 결제하게 만들면 결제가 간편해지게 되거든. 결제가 간편해지고 그게 상계. 상계 제도가 인정이 이래 되게 되는데, 상계는 채무자가 하는 일방의 일사표시인데, 1,000만 원짜리는 얘가 채무자고 800만 원짜리는 얘가 채무자입니다. 따라서 둘다 상계할 수 있다. 둘다 상계가 이래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상계한다. 을이 상계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다. 상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우리는 지금부터 자동채권, 자동채권이라고 부르게 되고, 상계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채무, 이걸 수동. 수동채권이라고 부르자. 수동채권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계를 위해서 내어놨다는 능동태적 개념이 자동이고, 상계 처리로 소멸되어진다. 수동태적 개념이 수동채권이 되거든. 수동채권이 되는데, 그래 외우지 말고, 상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자동, 상계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채무가 수동. 이렇게 가고, 얘가 상계하면, 갑이 상계하면, 상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이 1,000만 원짜리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동으로 바뀌고, 얘가 상계했을 때 부담하는 채무, 이게 800짜리가 수동, 수동이 되니까 자동 수동 개념은 누가 상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누가 상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이래 되는데, 자, 만약에 갑이 을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다. 소비대차로. 소비대차로, 이래 소비대차를 통해서요. 소비대차를 통해서 빌려주게 됐고, 소비대차를 통해서 빌려주게 됐고, 그다음에요, 갑하고 을하고 우연히 얘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얘가 800만 원 주고 사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은 얘한테 매매 대금 청구를 할수 있고, 매수인은 얘한테 목적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게 두 개가 동시행 관계 있다, 그지? 동시행 관계 있게 이래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자기도 어차피 1,000만 원 갚아야 되고, 매매대금 800을 받아야 되거든. 800을 받아야 되니까 이거랑 상계 처리해달라고 소송을 주장하게 되면요, 상계 처리해달라고 주장하게 되면 얘가 상계했고 얘가 가지고 있는 채권, 이게 자동이죠. 자동인데 이 자동 채권이 동시행 관계 있는 걸 기초로 해서 자동 채권에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상계 처리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이 사람은 목적물을 받지도 못했는데 매매 대금만 먼저 빠져나가 버립니다. 먼저 빠져나가 버리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시행 항변권을 얘 상계 때문에 사라지게 된다고. 사라지게 되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만 남잖아요. 목적물 인도 청구권만 남게 되니까, 원래는 얘가 한 번은 거절해 볼수 있었는데 매매 대금 채권이 상계로 사라져 버리니까 이거는 날라가 버리고 이것만 남게 되거든. 이것만 남게 되는 이래 불행한 문제가 되니까, 자동 채권에 동시행 항변권이 붙어 있을 때는 상계하면 안 돼. 얘 보호 때문에 상계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판례인데, 자, 시험은 이걸 수동으로 바꾸거든요. 수동으로 바꾸는데, 수동 채권에 동시행항변권이 붙어 있을 때 상계하겠다. 이거는 가능해. 이거는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데, 왜 가능하냐 그러면 물건 받기 전에 내가 돈을 먼저 주겠다는 거거든. 내가 먼저 이래 돈을 먼저 주겠다. 이게 금지될 이유가 없죠. 동시행항변권을 내 스스로 포기하고 원래는 매매대금 받으면서 물건 주면 되지만, 물건 받기 전에 대금을 먼저 주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먼저 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동시행항변권을 포기하고 매매대금 주겠다는 걸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금지할 이유가 없으니까 수동채권에 동시행항변권이 붙어 있으면 상계됩니다. 상계가 이래 가능하니까 포인트는 자동이 포인트야. 자동이 포인트가 되니까 자동채권에 동시행항변권이 붙어 있을 때 상계가 허용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이래 해두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채권에 동시항변권이 붙어 있을 때 이래 상계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이래 해두시면 되고, 자, 오른쪽 페이지 각주 736번, 736번, 이분 또 저자분이 전체를 볼드 처리했네. 이거 얼마나 중요했길래 이게 전체를 더 볼드 처리를 했을까요? 736번 보시면 채권 양도에 따라서 그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한테 이전되고, 채무자는 양
양도 통지 받을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서 생긴 사유로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게 되는데, 따라서 채무자의 채권 양도인에 대한 자동채권의 발생하는 기초가 되는 원인이 양도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양도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어요. 동시이행관계에 있었을 때는 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여 채권 양도 대항요건이 갖춰진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양수인한테 대항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자, 결론은 보세요. 자동채권에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있을 때는 상계 안 된다. 그지? 상계가 이래 허용되지 않는데, 이 판례하고 구별해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이미 서로서로 동시행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 동시행관계가 있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가 여기 채권양도로 설명하지 말고 만약에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공사대금채권을 이래 가지고 있고, 도급인은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 그러니까 공사가 끝났는데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으니까 얘는 수리해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고, 공사업자는 공사대금 받아야 되고, 이거 우리 민법에서 동시행관계를 인정합니다. 동시행관계를 인정해서 하자보수와 그 다음에 공사대금 지급이 서로서로 동시행관계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의 채권자가 갑의 채권자가요, 갑의 수급인의 채권자가 이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나 감류를 해버립니다. 압류나 이래 감류를 해가지고 얘한테 지급금지 명령을 내려버리면, 지급금지 명령을 내려버리면, 그러면 얘가 하자보수할 가능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하자보수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거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공사대금 받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수리할 건데, 이게 압류 감류돼버리면 얘가 하자보수할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도급인은 하자보수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거든. 손해배상을 이래 청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얘랑 상계할 수 있을까가 문제되거든. 상계할 수 있을지가 이런 문제되게 되는데, 이미 기초되는 법률관계가 동시행관계로 존재하고 있었을 때는요, 존재하고 있었을 때는 이게 뒤에 생긴 채권이라 할지라도, 뒤에 생긴 채권이라 할지라도 상계금지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상계금지 제한을 받지 않아서 이거 상계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 그게 이 판례 이래 체지가 이래 되게 됩니다.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행관계 있을 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행관계 있게 이래 됐을 때는 그 후에 생긴 채권을 가지고도 상계하는 건 동시행항변권으로 대응할 수 있고, 상계도 할 수 있다. 상계도 이래 할 수 있게 되니까, 자동채권에 동시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랑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행관계 있는 경우랑 이걸 구별하자. 구별해서 정리를 해드리시고, 111페이지 한번 볼까요? 111. 111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111페이지에 거기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맨 마지막 단락에 성질의 양금지 두 번째 단락에 항변권이 붙어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해서 타의 채무와 상계를 허용하면 상계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서요, 상대방의 항변권 행사 기회를 상실케 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와 같은 상계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래 돼 있죠. 그 옆에다가 지금 찾아온 페이지 258페이지를 적어놓으세요. 258페이지가 지금 찾아온 페이지가 되니까 이거 성질상 상계가 이렇게 허용되게 이래 되는데,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에 각주 276번을 보세요. 276번을 보시면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요,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상계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없고 오히려 상계를 허용하는 것이 동시행관계에 있는 채권채무관계를 간명하게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이거는 상계가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동시행관계 있을 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서로 동시행관계 있다면, 동시행관계로 이래 존재하게 된다면, 이게 서로서로 거절만 해버리면 이게 이행될 가능성이 떨어지거든. 이행될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서로서로 동시행관계면 이거는 상계가 더 필요한 경우, 상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상계되고 얘는 이래 상계가 가능하고, 자동채권에 동시행항변권이 붙어 있을 때는 성질상 상계가 제한되는데,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동시행관계 있으면 이거는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한 경우니까 상계를 인정해줘야지 된다라고
구별해서 이렇게 걸려두시면 되겠고, 112페이지 그 첫째 줄도 밑줄 해버리세요. 첫째 줄도 밑줄 하면, 그러나 수동채권에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을 때는요, 채무자인 상계자 자신이 항변권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채권에 항변권이 붙어 있을 때는 상계할 수 있고, 또 지금 읽었던 거 양채권이 동시행관계에 있고 양채무가 동전 거부를 목적으로 한다면 상계 가능하고 상계가 이렇게 가능하게 이렇게 되게 될 테니까 구분해서 자동채권에 동시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랑 구분해가지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로 들어오시고 258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셔서 마지막 259페이지 하나만 정리할게요. 일반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인정될 때 그러한 항변권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이 그 동시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또는 그 의무 이행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반면에 그 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항변권자가 얻는 이익은 별달리 크지 않아서 동시행 항변권 행사가 주로 자기 채무 이행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여질 때는 그 항변권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배척돼야지 된다는 건데요. 동시행 항변권도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판례. 한국 사람이 캐나다에 의류를 수출합니다. 옷을 의류를 이렇게 수출해가지고 캐나다 수입상이 이걸 수입해가지고 전국 각지로 팔아요. 전국 각지 캐나다 그 넓은 땅에 이렇게 팔게 되는데 이 의류가 결정적 하자가 존재해가지고 한번 샀다 가면 이게 현격하게 수축이 돼버려요. 현격하게 수축이 이래 되니까 얘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니까 의류 수출 계약을 얘가 해제합니다. 해제를 하게 이래 되고 해제하면 세 가지 효과 소급 무효 소급해서 무효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처리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손해배상 손해배상까지도 청구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효과 소원손이다 이렇게 세 가지 효과를 해제 효과로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 들어가요. 얘 때문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이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해주겠다는 겁니다. 해주겠는데 대신 우리 민법 해제 효과에 나오는 이게 있죠.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원상회복과 또 아까 판례가 손해배상까지도 이게 동시행관계에 있거든. 동시행관계에 있게 이래 되니까 그러면 내가 손해배상할 테니까 너는 원상회복을 하라는 겁니다. 원상회복을 해라. 그러니까 의류를 다 수거해서 배에다가 실어서 우리나라로 떠나보내면 그러면 내가 손해배상을 보내줄게. 손해배상을 이렇게 보내줄게. 동시에 주고받자라고 얘가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해요. 동시행 항변권을 이렇게 행사하게 됐는데 사안에서 살펴보니까 이 의류를 다 수거해서 캐나다 그 넓은 땅을 다 찾아다니면서 수거해가지고 배에 실어서 떠나보내는 비용이 얘가 배상해야 될 손해배상 금액과 거의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되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자기 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이행하지 않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권리남용으로 배척하겠다. 이거는 권리남용으로 배척해서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이 이 판례의 이래 취지로 되고 동시행 항변권이 신의책으로 잘 활용됐던 판례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판례들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 쟁점들 이렇게 기억해 주셨다가 이렇게 살펴보고 여기서 판례가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그런 문제니까 가장 기본제는 엑기스기적인 판례만 이렇게 소개한 거니까 논점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쉴게요. 10분 쉬었다가 위험부담 이런 넘어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